청년들 이러려고 촛불 들지 않았습니다. 채용비리 특혜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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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리자. 5월 25일 촛불로 적폐를 청산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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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의 진실을 왜곡하는 자들이, 그리고 박근혜 탄핵을 부정하는 자들이 감히 광화문 광장에 국회를 동물국회로 전락시켜 민생개혁 법안들 통과를 가로막고 역사의 근간인 광주 5.18에 대한 망언을 일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이 제대로 되지 않자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막말까지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 학생들은 세월호 세대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기 위해서는 이 자유한국당부터 우리 손으로 끝장내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5.18 망언 의원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징계도 없고 제명도 없이 뻔뻔하게 황교안 대표는 5.18 기념식에 참석을, 적폐 좀비들이 이제는 광화문 광장을 꿰차고 앉아 좀비들의 행렬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러나면 됩니다. 더 이상 정당으로서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다. 물러나면 개혁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적폐 청산의 길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 저는 평화 번영의 길을 더 크게 열어내는 것이 반통일 적폐 세력들을 청산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살아남기 위한 최후의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주의를 짓밟고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온갖 망언을 일삼고 있는 적폐 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촛불을 다시 한번 듭시다. 5월 25일 이 광장에서 다시 한번 국민들과 함께 촛불을 들고,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재벌개혁을 얘기했지만 재벌들의 반격과 반격의 정점에 있는 자유한국당의 공격으로 공당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이 그동안에 벌여왔던 짓은 우리나라의 가치를 훼손하는 일만 지금 계속하고 있습니다. 1700만 국민들의 촛불로 박근혜가 탄핵되고 감옥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최근 박근혜와 국정농단을 했던 적폐 세력들이 다시 나라를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는 자유한국당이 있습니다. 우리는 올바르고 공정하며 평화로운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해 촛불을 들었습니다. 들어가겠습니다. 가운데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중간에서. 네. 우리 구호 외치면 한 분 한 분에게 우리 천도경 회장님이 현역 여러분 자유한국당